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홍역 백신을 맞으면 어린이들이 자폐증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장만 한 게 아니라 백신 안전성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과연 진짜 자폐증을 일으킬까요? SBS가 국제백신연구소장을 만나 직접 물어봤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딸에게 백신을 맞히면서도 엄마에겐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방주사가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섭니다. 고민하다가 맞춘 거예요. 혹시 걸릴 필요 없는 병에 혹시 오히려 더 걸리는 거 아닌가? 1998년 덴마크 의사가 홍역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여파로 영국에서는 10년 동안 홍역 접종률이 20%가량 낮아졌고 대신 홍역 환자가 20배 넘게 늘어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13년 후인 2011년 영국 의학회는 덴마크 논문이 조작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논란이 끝난 일이라는 겁니다. Mr. President-elect, we have to continue with strong programs in vaccination. We have to protect the health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nd children around the world. 그런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홍역 백신이 자폐증을 불러온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재점화됐습니다. 백신은 발열이나 알레르기 같은 과민 반응 부작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나 자폐증을 불러온다는 건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